네, 오늘은 지분 경매 파생 상품의 저자 조홍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8월 초에 지분 경매의 파생 상품이라는 이제 지분 경매 책 중에 세 번째 사례로 파생 상품 다섯 가지를 소개하는 이런 책들을 출시가 됐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 경매 중에서 특수 경매 중에 또 특수 경매, 지분 경매 안에 그 안에서도 더 지금 파생 상품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분 경매만 특화해서 저는 이제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같은 이러한 그 다른 특수 경매 외에 그거는 이제 취급하지 않고요. 병원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문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에서도 지분 경매만 특수하게 가르치고 또 투자하는 이런 그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와, 근데 20년 이상 이제 경공매 쪽에 일을 하셨고 강의도 많이 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보니까 거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매가 일반화가 되고 대중화된 지가 이 정도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 초창기 때부터 그럼 쭉 해오신 거죠? 예. 그러면은 그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뭐 인터넷 강의도 많이 뭐좀 보급화가 되고 또 이제 경매 강의 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면서 네. 좀 많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경매가. 맞습니다. 네. 좀 과거와 지금을 좀 비교해 봤을 때좀 경매가 좀 대중화됐다라는 걸좀 언제 느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10년 전에 그런 거를 많이 느꼈었고요.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분 경매가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라는 거는 지분 경매를 처음 배우시면요, 굉장히 좀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1단계로 할수 있는 게 이제 다세대 주택의 지분, 아니면은 아파트의 지분 같은 거를 이제 처음에 아, 이거구나 하고 이제 공부하시고 실제 투자하신 분들이 있는데, 막상 법원에 가보면 경쟁률이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일반 아파트의 경쟁률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대중화가 됐다는 거를 한 10년 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런 아파트나 또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거시설은 도저히 손을 대가지고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쪽에 제가 굉장히 전문화해가지고 특화시켜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그쪽에만 특화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심지어는 뭐 경매하신 분들은 놀랄 수도 있는데, 감정가의 10% 내지 30%에서 사서 감정가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러면 보통 뭐두 배도 나고 그쵸. 세 배도 날수 있는 그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뭐 이건 조금 뭐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말까.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제 그 작가님께서 쓰신 책은 경매 책 중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고, 사실 맞습니다. 경매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알 수도 없고, 네. 일반인분들은 거의 모른다. 또 경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 관련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면은, 내가 뭐 아파트 뭐 빌라 사가지고 뭐 몇십억 벌었다, 뭐 이런 류의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작가님 책을 봤을 때는, 그 지분 경매에 결국에 이렇게 깊게 들어가신 이유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수익성이 악화되고 돈이 잘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20대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드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경매, 뭐 빌라를 뭐 낙찰 받아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는 현재 시점에 여전히 유효한 방법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분으로 일반 경매 그냥. 일반 경매,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운 좋은 몇 명만 조금 시세 차익이 뭐 감정가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시세가 급격하게 그 사이에 뭐 올라가가지고 운 좋게 또 차익이 나는 분 외에는 오히려 일반 부동산에서 금매물 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경매 책들은 이제 운 좋게 부동산 상승기 초입부에 낙찰 받아가지고 시장이 상승하면 돈을 번 거지, 뭐 경매라는 수단 때문에 그걸 잘해서 돈을 번건 아니다. 거의 힘들 거라고 봐요, 그렇게는.
그럼 이제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특수 경매 네. 그 중에서도 지분 경매는 네. 우리가 좀 잘 배우면은 돈을 좀 벌 수 있을까요? 무조건 봅니다. 무조건 벌어요. 예예. 예. 네. 왜 그러냐면 네. 일반 사람도 소송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쵸. 어디서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 지분 경매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라는 건 이제 공부하는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송을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협상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과 협상을 제가 이제 지분 경매 책을 요번에 출판한 게 네. 세 번째 책인데 조금 심화로 더 들어간 건데요. 네. 기초 1편의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책에서는 네. 소송과 그 협상에 대해서 기초부터 읽으면은 누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구나. 물론 그거 책을 다 읽는다 그래서 100% 다 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쵸, 그쵸. 일단은 기본 골자를 알 수 있게끔 네. 할 수 있는데요. 소송과 협상을 법대에 나오지 않아도 셀프로 혼자 할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풀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의 구성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공유물 분할 소송이에요. 네. 민법에 의해서 네. 그리고 하나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이 두 가지 소송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딱 있어서 네.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배워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파트나 다세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수익은 나는데 아 이게 무슨 소송을 하고 다 했는데 너무 높게 사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이 세계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뭐랄까 수익이 더 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별 외인데 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지분 아파트나 선순위 임차인 있는 다세대 주택에 투자한다면 네. 이거는 이제 뭐 또 구상권 청구 소송이라든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이런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공략할 수 있는 이런 공부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수익을 꼭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법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보고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지분 경매라는 거는 우리가 지분 경매를 공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법 공부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일반적인 경매는 이제 약간 부동산이 호황이냐, 네. 불황이냐에 따라서 그게 수익이 나냐 아니냐 결정된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분 경매는 뭐 호황과 불황을 좀 안 타고 내가 그냥 잘 들어가서 가격만 잘 받으면은 다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일반 경매는 매도를 하려 그러면 네. 자기가 이제 낙찰을 받아서 네. 또 엑시트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매도는 일반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분 경매는 엑시트한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다 그래서 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살 때부터 목표가 누구냐면 타공자예요. 그 물건에 네네. 나머지 주인이 네. 엑시트에서 그러니까 매도해서 우리가 매도해서 매수해서 사가는 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필요 위해서 사는 거지 뭐 시가가 떨어졌다든가 뭐 경기가 좋아서 사고 타공인자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낙찰 받을 때부터 네. 이기는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분 물건을 무조건 산다고 해서 타공유자가 사주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네. 공부해서 타공유자가 사줄 수밖에 없는 물건을 공략하면 되겠죠. 그러면 시세와 네. 또 이런 그 경기의 부침에 따라서 이런 그 가격과 또 투자 수익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하나 나왔다. 그럼 이제 그게 뭐 부부 공동 소유면은 맞습니다. 이제 남편이 2분의 1, 아내가 네. 2분의 1 갖고 있는데 네.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 네. 그 남편이 2분의 1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좀 잘해서 내가 낙찰 받으면은 그 부인이 어떻게 보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그냥 가장 일반적인 뭐 지분 경매 사례를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작가님께서 이제 정말 좋아하는 정말 특수하고 복잡한 그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수익을 기대해 보시는 거예요? 보통은 100% 보고 있거든요. 두 배? 네. 와. 보통. 네.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물건에 따라서는 10% 15%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도저히 이제 일반 경매인들은 다 버렸다 그러는 물건인데 그걸 심층 분석하고 네. 또 전략과 프로세스를 갖고 네. 공략하면 뭐 우리 그 실전반의 제자들 중에는 네. 뭐 3배, 4배까지도 나는 이런 경우 뭐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물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100% 정도는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그 이번 책을 보면은 이제 단순히 지분 경매만 뭐 잘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지분 경매에 하나 덧붙여 가셔가지고 이제 네.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결합 상품이죠. 네. 네. 그럼 왜 결합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지분 경매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접하는 게 일반 아파트 지분, 네. 다세대 주택 지분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쉽고 누구나 한번 책만 읽어도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일반 경매로 그러니까 지분 경매 자체가 처음에는 네. 특수 경매였는데 그 정도는 이제 일반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아파트나 다세대보다는 네. 토지 쪽을 많이 공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토지 시장은 시장에 일반적으로 낙찰받아서 내놓는다 그래서 엑시트하고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토지의 지분은 상대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꼭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물건을 공략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지, 그럼 토지만 그냥 하면은 이거 조금 어려운 분야인데 네네.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 분할은 일종의 네. 토지의 지분인데 내 지분만큼 토지를 분할해서 번지수를 갖고 그냥 땅을 가져오는 게 현물 분할이에요. 대금 분할은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네. 형식적 경매에 가지고 지분만큼 배당,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 뭐 땅에 따라서는 또 물건에 따라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틀리지만은 이렇게 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묘지를 네. 그러니까 묘지라는 건 뭐냐면 묘지가 원래부터 있는 땅이에요. 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있다 그래서 일반 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쵸. 피해야 돼요. 절대 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오히려 그런 물건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묘가 있는 땅만. 네. 근데 그게 그냥 일반 땅이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묘는 있는데 지분이에요. 아, 예. 그렇다 그러면 서로 협의가 안 되면요. 네. 현물 분할이라든지 대금 분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금 분할로 유도할 건지 현물 분할로 유도할 건지는 공부를 네. 해서 네. 판례와 여러 가지를 공부해서요.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비법과 또 테크닉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네. 이 분묘, 그러니까 묘지를 수호하는 의지가 있는 땅들이 있어요. 아, 그쵸, 그냥 그쵸. 일반 묘지가 아니고 선산인 거고 맞습니다. 네, 네. 가족묘라든가 네. 종중의 묘라든가 비석과 또 이런 그 봉분이라든가 네. 이런 게 굉장히 뭐랄까 리치하고 부자 집안의 네. 묘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물 분할이나 대금 분할을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남은 게 하나가 있죠. 네. 조정, 그쵸. 협의 네. 내 걸 사가야죠. 바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두 가지 기둥 네. 소송과 협상 이 두 개를 공략해야 된다. 네. 뭐 소송만 알아서도 안 되고 네. 협상도 그냥 일반 상식의 협상이 아니고 정말 전문가적인 협상. 네. 물론 이런 협상이나 소송은 지분 경매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일반 우리가 비즈니스하는 CEO라든가 또 많은 비즈니스하는 분들이 네. 또 이 공부를 해서 지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우리 제자들이 항상 그래요. 지분 경매 공부하러 왔더니 소송과 네. 협상 배워서 실제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정말 너무 유용하게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략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지금 소송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거냐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책도 이렇게 쉬운 책이 없고 이러다 그쵸,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과 또 이런 게 책에도 수록돼 있고 네. 또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딱 생각했을 때 분묘 기지권이 있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그저 네. 지분 경매만 더 사람들이 기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합을 한 거예요. 네. 그, 아, 네. 그런 그 경쟁률을 네. 따돌리기 위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진짜 그런 네. 물건들은 몇 명이나 들어와요? 보통 네. 몇 차에서 6차까지 되고 몇 명이 들어와요? 조금 요즘도 약간 좀 알려진 것 그런데 요즘은 한 40에서 50% 정도 감정가에 네. 들어오고요. 네. 한 1년 전만 해도 한 25%대 정도에서 샀어요. 네. 그러니까 그 50% 이상에는 네. 사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공부를 해도 그리고 그런 물건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물건이 많은가요?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분묘만 얘기했지 네. 아직 예를 들어서 지분 경매 플러스 도로라고 생각해요. 네. 도로도 머리 아파서 잘 안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아까도 조금 잠깐 언급했던 선수님 차이 있었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결합 상품이죠. 그럼 그 만약에 그 감정가 대비 이제 그 입찰가가 50% 정도가 떨어졌을 경우에 네. 그럼 몇 명 정도 경쟁이 들어오나요? 보통은 3대 1? 3명 정도 들어오나요? 네, 4대 1 뭐 이 정도 선이에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분이라는 게 뭐 다 50대 50은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뭐 15%짜리도 있을 거고 뭐 25%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이런 지분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럼 일단은 해볼 만한 건가요? 아, 크면 안 됩니다. 크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예. 너무 많이 사면 네. 내가 오히려 불리해지죠. 네. 반대로.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작은 걸 사는 게 좋죠. 오. 뭐 예를 들어서 네. 25분의 1이 나왔다든가 네. 네. 뭐 4분의 1이 좋냐 25분의 1이 좋냐 네. 저는 25분의 1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25분의 1이면 거의 4%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우가 고래를 이긴다 네. 뭐 이런 표현도 있듯이 네. 지분은 작을수록 좋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네.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돈도 적고, 그렇죠. 상대방이 인수할 만큼의 금액도 되고. 맞습니다. 근데 너무 커버리면은 포기해버리자 이럴 그렇죠. 수 있죠. 내가 과반수가 넘어가면 네. 상대 걸 오히려 사와야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네. 그러다 보니까 과반수 넘는 거는 피하죠. 근데 과반수를 또 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든 거예요. 이건 네.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명동의 빌딩 지분도 나와요. 네. 타워 팰리스도 나오고요. 네.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 지분도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작게 나오냐 크게 나오냐에 따라 틀린데 뭐 과반수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물건들을 오히려 나머지 지분을 사오는 전략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분 경매는 지금 질문 잘 하셨는데요. 네. 비율에 따라서 네. 전략이 또 달라져요. 많이 샀을 때는 네.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본이 좀 있어야 돼요. 내 것도 많이 샀지만 그쵸, 그쵸. 타공이자 것도 사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부분 조금만 뭐 공용불능 소송이라든가 네, 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한 가지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요번 책에 지분경매 플러스 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예, 그 이제 뭐 말씀을 후에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또 결합 상품으로서 파생 상품이 또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다수의 지분을 이제 입찰해서 낙찰 받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나머지 지분도 살 생각으로 입찰을 해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돈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쵸, 네. 전략이 안 되는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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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일반적으로는 지분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유리하다. 상대도. 네. 금액 부담이 안 되니까 그쵸, 그쵸. 빨리 사가고 그리고 협상도 쏘아라고 예, 예. 나도 부담이 안 되고 소송이 예를 들어서 네.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금액이 이제 작다 보니까 네. 별로 부담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협상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만약에 분묘기지권이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25분의 1만인 예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그 사람만 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네. 똑같이 25분의 1로 25명이 나눠 가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거는 네. 안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공유된 네, 사람 있으면은. 네, 네. 그런 거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기는 게임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 지금 질문의 내용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아, 그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입찰하러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법이 있어요. 네. 그 툴이 있어서 요런 요런 조건에 있는 물건을 하면 어떤 수익률이 난다는 기본 데이터가 있어요. 네.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공유자 수는 적고 지분도 적고. 네. 그런데 좋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거 잘 공개 안 하는 건데 네. 가족으로 구성된 게 최고입니다. 아, 그치. 그건 이름으로 유치해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냥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네네네. 사는 지역, 그쵸. 나이, 네. 이름 돌림자 네. 이런 거 보고 그리고 타 공유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네. 갑구를 보면 네. 타 공유자의 주소지가 있어요. 네. 그럼 주소지에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또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이분이 재력이 있는 분인지 아, 그 자가일 수도 있고 네, 뭐 인천일 수도 있다. 네, 그런 걸 유치할 수 있거든요. 야.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야, 네. 네네. 그래서 이기는 게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경매 공부라고 해서 네. 막 권리 분석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기초적인 공부네요, 이거는 진짜. 맞습니다. 네. 진짜 돈 버는 공부가 아니네요, 그거. 그리고 지분 경매는 네. 그 일반 배당이라든가 이런 권리 분석하는 게 네. 전혀 필요한 건 아니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네, 네. 제가 볼 때는 분석하는 거에 10%에 지나지 않아요. 권리 분석은 네. 오히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타 공유자의 생활 뭐 이런 그 정도 네. 또 나이대 네. 뭐 이런 그리고 분묘 봉분의 네. 뭐 분위기 또 잔디의 상태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보는 게 있거든요. 잔디 상태까지 당연하죠. 왜냐면 네. 가을에 갔는데 네. 임장을 네. 이거 뭐 잔디 하나 추석이 다 돼가는데 네. 뭐 손 하나 안 된 거 몇 년씩 이런 거는 저희가 안 들어갑니다. 아, 관리를 방치해 놨으니까 예, 예. 그런 거는 네. 수호 의지가 없죠, 그 토지를. 그런 걸 이제 유추하고, 네. 뭐,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것 부분들은. 네. 네.